보이도 고생했어. 아, 그러면 문 닫기 전에 몇 개만 살래. 이것만 마시고 가려고. 오늘은 사복 입고 왔지? 아, 그건 회사 갈 때 입는 옷. 오늘은 회사에 안 들리고 바로 편의점에 왔으니까 편하게 사복으로 입고 왔어. 데이트? 왜? 관심 있어? 몰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. 없어, 없어. Nothing. 아하하하하. Nothing인 거예요. 많지. Very, very 많았지. 내가 찬 게 아니야. 끄덕끄덕. 들켰네. 그치만 그때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다고. 연애라는 건 말이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거 좀 노래 가사 같아. 집안은 망해갔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. I love you. 그래도 데뷔하고 나면 연애할지도 몰라.
그거야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몰래? 데뷔하면 지금보단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 아냐. 시간도 좀 생길 거고. 뭐, 난 딱 적당히 바빴으면 좋겠어. 잠깐 몰래 빠져나와서 보이프렌드 만날 수 있을 정도로만 딱 바쁘면 좋겠어. 뭐, 선배님들 물어보니까 다 요령껏 알아서 한다던데? 하니 팁도 하나 들었다고. 줄넘기 하나 들고 나가면 오케이랬어. 응, 그냥 조깅하고 올게요 하고 운동하러 나가는 척 했다가 그때 몰래 두근두근 미래를 Secret Love Meeting. 그렇지? 데뷔하면 돈 많이 벌면 비싼 차를 살 거야. 그래서 순이랑 예나 태우고 펜션에 놀러 갈 거야. 비싼 펜션. 거기서 비싼 음식 먹을 거야. 해보고 싶은 건 그 정도? 솔직히 아직 그 정도로는 안 친해. 갑자기 급조된 그룹이라서 좀 어색한 직장 동료 느낌? 그래도 다들 마인드는 프로야. 회사에서는 싸워도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스마일. 안 돼, 안 돼. 몰래 갔다가 걸리면 바로 아웃이라고. 당장 아웃은 안 시켜도 아, 쟤는 글러먹었다. 선생님들이나 회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냐.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야. 멤버를 짜는 건 내가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니까. 모이도 평소에 눈도장 팍팍 찍어놓고 성실한 사람부터 밀어주고 싶을 거 아냐. 잠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건 어떻게 눈속임이 돼. 부모님이랑 샤바샤바해서 부모님 만나고 왔다는 식으로 해서. 하지만 외박은 좀 어려워. 다음날 아침에 바로 회사에 와 있어야 되니까 멀리 나가기도 힘들고. 그래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보는 게 소원이야. 월드 투어 콘서트 하면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? 난 반드시 데뷔할 거니까. 솔로가 됐든 그룹이 됐든 무조건 뜰 거야. 그럼 나중에 펜션 놀러 가면 보이도 데려가 줄까? 근데 여자애 세 명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? 지금 잠깐 한순간 망설인 것 같은데. 뭐 내가 된다고 해도 예나가 안 된다고 말릴 게 뻔하지만. 그래도 진짜 네가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너만을 위한 팬미팅 서비스해줄 수도 있어. 아니 뭐야 그 표정. 조커도 참 하고 평소처럼 투덜거려야지. 뭐? 가이는 연약하지도 않고 소년도 아니거든? No, no. 그런 거 아니야. 알았어. 까짓 거 팬미팅 해주면 될 거 아니야. 대세전환 대신 조건이 있어. 월드 투어 갔다 온 다음 날 팬미팅 해줄게. 월드 스타 정도는 껌이지. World is mine. Thank you, thank you. 까먹으면 어떡할 건데? 진짜 나쁘다. 제일 나빠. Bad guy.
알았다고 보이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플리즈.